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몸 속에 있는 면역 세포인 면역 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T 세포라는 세포입니다. 여기 T 세를 그랬죠. 이제 이것은 이 세포는 여기 보면 cancer cell. 그래서 무슨 그림이냐 하면 이 최근에 암 연구가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암 세포와 T 세포 사이에는 아주 항상 팽팽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암 세포도 T 세포 눈치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T 세포가 너무 강해졌을 때암 세포가 까불고 돌아댕기다가는 T 세포한테 뭐예요?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 T 세포는 암 세포들은 항상 T 세포들의 그 상태를 주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이 내 암이 무턱대고 퍼질 것 같고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이 T세포의 눈치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이 T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해졌다 하면 까불지 않습니다.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해서 진짜 생명과 그 다음에 생명하고 또 뭐예요? 기본 여건, 뉴스타트라는 그 8가지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이 생명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켜주게 돼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면 암세포 죽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항상 T세포의 상태를 아주 조심스럽게 주시하다가 조금이라도 T세포가 강해졌다 하면 암세포는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위장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서 자기들을 이렇게 텐트처럼 덮어버려요. 덮어서 그 텐트 안에 가만히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숨어있는 상태가 이제 확고해지면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암 동면 상태가 이제 되면 암 세포들은 활동을 전반적으로 정지하고 숨어 있게 되는데 언제까지 숨어 있을까? 예, T 세포가 또 유전자가 꺼져 가지고 또 T세포가 활동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면 T세포가 딱 눈치를, 암세포들이, 숨어있던 암세포들이 딱 눈치를 채고, 이제는 좀 잘할 수도 있고, 뭐예요? 다른데 전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서 항상, 면역, 암, 균형 상태라는 것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면역력을 올리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잘 유지하고 있는 한, 암이 여러분을 죽일 수는 뭐예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괜히 뉴스타트를 하면서도 겁먹고 있어. 혹시 하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뭐예요? 뉴 스타트를 어떻게 잘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뉴 스타트를 잘하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예, 체력도 좋아지고, 예, 잠도 잘 자고, 예, 단맛도 좋아지고, 몸의 모든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한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는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T세포와 암세포의 이 상관관계를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노랑세포는 T세포다. 그리고 이 갈색세포는 무슨 세포다? 암세포다. 이 암세포도 혈관 속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T세포도 혈관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서 이 암세포와 이 T세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암세포 쪽에서 이 암세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T세포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나는 암세포입니다라고 보고하게 돼 그러면 T세포는 뭐 한다고요? Recognition. Recognition이라는 말은 인식한다. T세포가, 응, 너는 암세포이구나. 알겠다. 내가 인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보라색 이 수용체가 암세포를 인식하는 그런 수용체입니다. 자, 그런데 인식은 해놓고 이 T세포가 암세포에 대하여 아무런 공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때예요? 이 T세포가 약할 때 그렇습니다. T세포가 약하면 인식만 하고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떤 때예요? T세포들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환자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기가 막히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T세포가 암세포를 자신 있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T세포는 그냥 인식만 하고 악수만 하고 암세포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암세포도 T세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건 아직,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런데 T세포 표면에 보니까 이 Y자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CD28이라는 이 수용체도 있는데 이 수용체가 뭐 하는 데 사용되냐?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놀라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암세포가, 이런 수용체를 우리가 민원창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암세포가, 새로운 민원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이 CD28이라는 민원 서류 접수처에, 창구에 접수를 시켜요. 그 서류를 B7이라고 하는 서류.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여기 보면, 자, 아까는 우리가 인식, recognition,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 CD28이 이제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받으니까, 이 T세포가 뭐 된다? Activation. Activation이라는 말은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아, 활성화가 되면서,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T세포가 이런 물질을 생산합니다.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에다 집어넣어 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Destruction. Destruction 뭐예요? 파괴입니다. 암세포가 파괴돼서 죽어버리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T세포가, 이 암세포가, 이 CD28이라는 민원 창구에다가 접수한 이 B7이라는 서류는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이에요? 아니, 이걸 접수시키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B7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민원이에요. 왜 이런 민원을 접수시켜요?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야. 왜살 수가 없어요? 가만 숨어서 눈치를 보니까 이 T세포가 점점 어떻게 강해져. 그러니까 뭐 숨어서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 그때 T세포가 그럼 내가 죽여달라면 죽여주지. 이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아시겠죠? 뉴 스타트를 하면서 따분하게 하면 아이 따분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뉴 스타트를 잘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따분하면 내면적 환경이 뭐예요? 망가지니까 유전자 T세포는 더 이상 강해지지를 뭐예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T세포와 면역세포와 이암 사이에는 이런 균형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 균형 상태를 cancer immunity equilibrium이라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정말 좋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감동을 받으면서 건강식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물잘 마시시고 뉴스타트 생활을 잘 하시면 결국 이런 현상이 몸에서 뭐예요?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개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당신은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혹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 뉴스타트를 그렇게
뭐 감동적으로 잘안 해도 병원에서 말하는 3개월, 6개월보다는 몇 배로 더 사는 건 확실해요. 아시겠죠? 뭐 1년, 2년, 뭐그 정도 연장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이런 암세포 쪽에서 T세포를 보고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냥 자기 자신은 죽기가 힘드니까 T세포 보고 뭐예요? 죽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1기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유방암 1기면 그냥 수술도 하지도 않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도 3년 정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유방암 1기밖에 안 됐는데 3개월도 못 살고 죽어. 3개월이라는 것은 암 말기가 돼가지고 온 몸에 퍼지고 그래야만 3개월로 보는데 이 사람은 일기니까 아무데도 퍼진 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게 2기, 3기, 4기까지 가려면 그건 한 3년 걸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3개월 만에 4기까지 가가지고 퍼져서 죽어요. 그런 희한한 환자가 또 있어요. 아시겠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4기 말기 암 환자도 뉴스타트에 와서 낫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1기가. 아직 4기도 안 됐는데. 금방 4기가 돼가지고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환자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나가 봅시다.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유방암 1기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받자마자, 그 여자의 면역력이 어떻게? 극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유방암하고 면역력하고 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당신은 유방암 1기여 하니까 갑자기 면역력이 뭐요? 팍 떨어져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암이 더 빨리 진전합니다. 내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암은 상당히 천천히 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암 진단 받으니까 어떻게 돼? 어머, 내가 암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예. 네. 뭐, 이것도 원망하고,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응. 이래서 맨날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예.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암은 더 빨리 뭐예요? 2기로 가고 3기로 가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즉, 내 마음 상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방금 질문하셨듯이 암세포가 T세포를 네? 비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암세포들이 T세포를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그 환자의 몸은 누구 세상이 돼버려? 암세포 세상이 돼가지고 금방 죽어버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런 경우는요, 가만 보면 환자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네. 아니 뭐 살아서 뭐해? 암 걸린 김에 뭐요? 빨리 가지 뭐.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산다는 것을 혹은 낳는다는 것을 완전히 뭐요? 포기. 그래서 여러분, 내가 희망을 가지느냐, 내가 낳는다고 믿느냐, 또는 절망하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에 나타나는 결과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 충분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경우에 그 환자가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도를 취할까요? 아직 그 뭐 죽어버리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예, 그동안 남편이 뭐예요? 바람을 자꾸 피웠다. 그래서 그 바람 피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뭐예요? 예, 이게 보통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금 그 스트레스 남편이 바람 피는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유방암이 걸리게 됐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걸 관두지도 뭐요? 않겠다. 그러면 나봐야 뭐요? 살만 나요 안 나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여자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 이제 뭐 살아서는 원수를 갚을 수 없고 죽어서 내가 귀신이 돼 가지고 이 연놈들 있는 데 가서 뭐요? 그런 생각도 해요, 사람. 예.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 그래도 남편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겠지. 그런, 참, 극한적 생각이죠. 극도의 뭐예요? 복수심. 악감이지. 네? 그런 악한 생각, 선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진, 선, 미는 하나도 없고 뭐요? 전부 이 악한 마음. 네. 이 압도적으로 가고 있으면 그거를 그 신호를 암세포가 받습니다. 왜? 내 뇌파가 압도적으로 나쁜 뇌파가 되고 내 생체 전자파도 정말 나쁜 그런 결이 되니까 암세포 유전자에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암세포는 아하, 이 사람은 살고 싶은 생각이 뭐예요? 없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구나.
그러면 또 T세포도 어떻게 느껴요? 아하, 우리 주인님 생각은 뭐예요? 암 쪽이지, 우리 쪽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특수한. 그때 암세포가 특수한 물질을 생산해서 T세포를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겨가지고 아주 파죽지세로 온몸에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암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조심스럽게 행동하느냐, 죽고 싶어 하느냐, 암이 내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느냐는 전부 다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2부 세미나를 이 마음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죠. 그거를 2부 세미나 성경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암에 걸렸다면 다들 다 이렇게 보면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 속으로 속이 많이 그동안 썩어 뭐요? 문드러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제 내 마음을 추스려야 돼. 자. 이제 대개 보면 이 마음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마음의 문제는 결국 무슨 관계에서 일어납니까?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이제 여자 편에서는 인간관계 중에 어떤 관계에서 이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이제 남편이에요. 남편 다음에 누구요? 남편 아니면 또 시어머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누이, 뭐 시동생. 자꾸 돈 달라고 찾아오는 시동생.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다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생각이 서로 뭐예요?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달라.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끼리 만나든 생각의 차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반드시 받게 되어 뭐예요?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살수 없을까? 그런 헛꿈은 꾸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 서로가 너무나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덜해요.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다르다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 남편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자꾸 주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맨날 스트레스 받다가 볼일다 보죠. 여러분, 저하고 우리 집 사람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 아주 그냥 사사건건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러면 저는 죽어! 아시겠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막, 사사건건 생각이 좀 달라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그게 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참아주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부부는 같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한쪽에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참아주니까 같은 것 같지. 그쪽 안 참아주면 사사건건 뭐예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란 게 있어요? 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개인의 뭐요? 개인의 성향, 개성. 그래서 우리가 개성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개성은 우리가 나의 개성이라고 봐줍니다. 내가. 근데 남의 개성도 남의 개성으로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의 개성은 개성이고 상대방의 개성은 개 같은 성질로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개성이 개성이면 상대방 개성도 뭐예요? 개성으로 봐줘야지. 이제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그 마음에 생기는 뭐예요? 그거를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포용해. 상대방의 개성을, 이건 이 사람의 개성이다. 라고 봐주는 것을 포용한다. 그러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서로서로가 개성을 어떻게 존중하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개성을 존중할 줄 모르면 그거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내 개성만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집 사람의 개성도 그 나하고는 상당히 다르지만, 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결과물은 꽤 뭐요? 괜찮아.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요새 뭐를 깨달아가고 있는가 하면, 내 개성만 최고의 개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걸 깨달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해지는 것을 도를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볼 때 상대방의 개 같은 성질은 참으로 참아주기 힘들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개성이야. 그래서 쭉 여러 가지를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개성이 생겼을까? 이러면서
이제 쭉 장인어른 개성도 보고 장모님 개성도 보고 그럼 당연히 이런 개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예. 그래서 그걸 유전받아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고친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 상대방을 고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버리고 나의 뭐를 키워야 돼? 포용력을 키워야 돼. 그것도 개성이다. 그래서 참 그 포용력을 그럼 포용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예요? 포용력을 키우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얼마만한 포용력입니까? 그렇죠. 그 위대한 원수를 사랑한다. 그 포용력.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을 트기 위하여 이 포용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고 내가 하나님을 좀 닮고 싶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리 못된 놈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주 많죠. 그러나 우리가 포용할 수 없는 그 나쁜 악한 인간들까지라도 하나님은 포용해 주십니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왜? 그것이 그런 사랑이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서 제가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미국인 청중들이 우리 집 사람이 노래를 꽤 한다는 소문을 정보를 누가 듣고 이상구 박사 부인의 노래를 꼭 듣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오전 강의를 하고 저녁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내일 오전 강의 시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특송을 이 사람이 부르기로 돼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사실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사람으로서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네,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 그 미국인 청중들이 노래 듣고 싶어 한다. 이 노래 좀 하는 사람들 참 노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런 기회가 뭐예요? 오면 너무 좋아하고. 그걸 우리 집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 이제 자기가 노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우리 집 사람 노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노래 뭐안 해도 강의는 강의할 거고. 아니, 노래하다 보면 뭐또 앙콜 이래서 하면 내 강의 시간만 줄어들어. 그래서 그 중요성은, 그 노래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저 사람에게와 저에게는 중요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나도 뭐요?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라. 저도 그런 거를 옛날에는 전혀 못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조금 배웠는데 그날은 해피님은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오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쓴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바쁘게 이제 생각하고 이 책을 쓰면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 사람은 다른 날하고 달리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빠요. 이제 저는 이제 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오늘 바쁘냐. 그러니까 뭐요 화장도 뭐 해야 되고 뭐 머리도 막 해야 돼. 저 오늘따라 왜 저렇게 저렇게 치장을 하고 난리지?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집 사람 성격은 우리 집 사람은 빨리빨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는 그런데 이 빨리빨리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저는 좀 뭐예요? 저도 옛날에는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부러 뭐예요? 좀 느릿느릿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 내가 너무 빨리빨리빨리빨리 하다가 보면 이게 막 긴장이 돼서 아니다. 일부러 느긋하다. 그래서 운전도 천천히 하자. 이제 이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직도 그러니까 나이가 몇살 차이니까? 그러면 20년 차이요. 19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다르다고 또. 그러니, 그러니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뭐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빨리빨리 하래. 아이, 듣기 싫어. 그러고 이제 저는 아직도 시간 충분한데 왜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 빨리빨리를 벌써 네 번째.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열받았어요. 왜 자꾸 빨리 하라고 그래? 시간 아직 많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야. 왜 놀래요? 자기가 왜 빨리빨리 하라는 거를 모른다 이거지. 그 이유는 자기가 오늘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와, 막 거기서 막. 여보, 당신은 오늘 왜좀 빨리 가야 되는지 몰라? 내가 노래를 하기 때문에 어저께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3, 40분은 빨리 가서 피아니스트하고 뭐예요? 맞춰보기로 돼 있다. 내가 큰 죄를 지은 거요. 그렇죠? 내 혼자 내 혼자대로 하면 뭐, 별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큰 점이죠. 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이제 따발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만 중요하고,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남편이란 것이 그랬어야 되겠느냐. 여자의 마누라에 대하여 배려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뭐,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그게 정말 당신이 뭐 예수 믿는다면서 날 사랑하는 거냐? 막 나오는 거야. 여자는 그런 순간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막 나와. 와. 저는 이제 혼자. 내가 잘못하긴 잘못한 거야. 했지만, 이게 따발총을 너무 맞으면요.
그럼 또 열받아 하시겠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래가지고는 노래도 이게 망칠 거고 강의도 뭐예요? 망칠 거고. 차 타고 가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더럽게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걸렸냐 말이야. 그렇게 가다가는 노래도 망칠 거고 강의도 뭐요? 망친 거 뻔해요. 여기에 뭐 잡신이 우글우글한데 어떻게 노래가 잘 나오겠으며 어떻게 그 강의가 잘 나올까요? 자, 핸들을 제가 잡고 운전을 해가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게 빨리 이 상황을 뭐예요? 이거 끝내야 돼. 이걸 빨리 끝내. 근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을 끝내고 싶지가 뭐요? 않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미워하고 싶고, 내일도 계속 미워하고 싶고, 그게 이제 악령들이, 그런 욕구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부해야 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뭐요? 과감하게 끝내. 과감하게 끝내. 그럼 그때 막 끝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끝내자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끝내기 싫게 하는 것은 뭐요? 악령의 음성.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하나님 끝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악령이 절대 끝내지 마. 내일 모레까지. 한 일주일 말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끝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내가 그냥 다 잊어버린 척 하고 뭐요? 말 한마디 탁 던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다고. 그것은 우리 집사람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제가 살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나는 기분 확 상해가지고 있는데, 어제 사람이 시침이 딱 되고, 여보, 조금 새로 생긴 것 같네? 그러면 불려요, 안 불려요? 오늘은 이 사람이 단단히 지금 열받은 것 같아. 이쪽에서는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해야 돼.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현상.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해서 눈을 꼭 감고 해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이제 핸들 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럽니다. 얼음을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 얼음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커. 그래서 그거를 얼음을 탁 깨는 사람.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탁 가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에, 미국에는요, 코스모스가 잘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형이 우리 한국 지형하고 참 비슷해요. 산이 많고, 그런데, 아, 저쪽에, 저 앞에 무슨 꽃이 보이는데, 코스모스 같아. 그래서, 이제, 저 코스모스 아니야? 그랬거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놀래가지고, 어머, 코스모스네. 얼음은 깨졌어. 그런 걸 뭐라 그래? 칼로 뭐예요? 모르겠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풀리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 일주일도 말안 하고 한 달도 말 안. 그러면 막두 사람 다 뭐예요?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한달 동안 유전자 다 끄고 면역력 다 떨어지고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다음에는 뭐또 다시 할 말이 없더라고. 코스모스 아니야? 코스모스네.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운전대 잡은 손을 탁 잡더니 제 손을 잡더니 여보 말 붙여줘서 고마워. 그 순간 무슨 기가 돌아요? 온기가 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사랑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온기가 촤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경험이 많으면 그래. 그때마다 기도해야지. 그때마다 기도해야지. 그래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면 그 후로부터는 우리 집 사람도 제가 그런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더라고. 아, 이 사람이 막 반박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공격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편 나름대로 뭐예요?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아, 이 사람이, 아, 여보, 내가 조금 심한 것 같았지? 그럼 무사풀이.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두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계셔서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살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시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얼음 같은 상황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항상 뭐예요? available 하다. 항상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만 하면 받아? 기도만. 받아서,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여러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해결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들이 점점 더 켜지는, 그래서 암세포들이 죽여주세요. 사망 신청서를 T세포에게 제출하도록 여러분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